시청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저 시테이너 김소훈이에요. 라면을 하나 갖고 왔어요. 사실 이거 리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오늘 한번 준비를 해놨는데, 삼양라면이 원래 맛있는 라면이 있죠. 맛있는 라면에서 이 비건, 베지터블 할 때 이 베지테리안, 약간 이걸 줄여서 비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, 채식하는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라면, 면발에 감자 전분은 없고 청양고추의 깔끔한 매운맛이 조화를 이룬다 해가지고, 보통 여러분들 그 라면 육수 낼 때 고기 국물 들어가는 거 알죠? 고기 국물을 안 썼다는 거예요. 여기 성분 보면요, 표고버섯 분말, 묵국 베이스, 육수를 뽑을 때 이 뒤에까지 보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아마 보통은 소고기 국물을 라면 분말에 많이 넣거든요. 근데 일단은 이 비건 라면에는 없어요. 면발이, 예전에 그 내가 삼양라면을 같이 하나 사왔으면 이게 비교가 됐을 텐데, 면발이 조금 뭔가 윤기가 나게 보인다? 뭔가 좀 윤기가 나게 보이긴 하는데, 이게 뭐 감자 전분 썼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, 플레이크가 이렇게 있고 분말 스프가 있죠. 조미유가 있어요. 비건 라면 조미유가 있는데, 신라면 겉면에도 이게 조미유가 있거든요. 이 면발 자체도 혹시 이게 기름에 튀긴 건지 아니면 겉면인지 이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. 이거를 끓여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끓여왔는데 기본적인 비주얼은 기존의 라면들하고 비슷하고, 다만 뭐 고기 건더기 이런 건 안 보이죠. 특히 삼양라면이, 이제 원조 삼양라면은 동그랗게 햄 모양의 건더기가 있잖아요. 그것도 없어요. 나는 이제 보통 라면을 먹을 때 달걀을 넣잖아요. 오늘 이 비건 라면에는 달걀을 안 넣었어요. 달걀 자체도 달게 아니잖아요. 동물의 알을 넣는 것 자체가 이 비건에 안 맞기 때문에, 그래서 일단은 달걀을 안 썼고요. 채식 중 자들도 강도가 좀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. 뭐 일반적으로 고기 안 먹는다 하면 달걀까지 안 먹는 사람들이고, 생선은 먹는 경우가 있어요. 고기 육식을 안 하고 생선은 먹는 경우가 있고요. 생선도 안 먹는 경우가 있고요. 소에게서 짜낸 우유도 안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. 진짜 막 순수하게 정말 그 베지터블만 먹는 베지터블 정도가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 비건 라면이 나온 이유 중 하나는,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종교적인 문제로 뭐 채식을 하는 사람은 거의 스님밖에 없었어요. 머리 밀고 산에 들어간 스님들밖에 없었는데, 우리나라에 약간 이 비건이 들어오게 되고,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는 외국인들 중에서 힌두교나 이슬람, 특히 이슬람은 돼지고기를 안 먹죠. 이슬람은 돼지고기를 안 먹고, 힌두교는 소고기, 소를 숭배하는 그 종교다 보니까 힌두교도 고기를 안 먹어요. 이제 비건 문화가 정착이 된 건데, 자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감자 전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, 그냥 면은 그냥 처음에 좀 윤기가 좀 있었잖아요. 일단은 무난해요. 면의 모양은 그냥 삼양라면이고요. 그리고 국물, 그 국물은 사실 조미유에서 청양고추 냄새가 좀 많이 났거든요. 고추기름이에요. 그 향이 좀 세. 일단은 국물 맛은 여러분들 삼양라면보다는 조금 맵고요. 삼양라면 매운맛보다는 조금 약간 연한 것 같고,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매운맛이 맛있는 라면이 있거든요. 맛있는 라면이 조금 매운데, 아무래도 맛있는 라면의 비건 버전이라고 그 상표 자체가 붙은 만큼, 그냥 국물 맛은 약간 맛있는 라면 같아. 국물 맛은 맛있는 라면. 약간 면발도 맛있는 라면에 비해서는 감자 전분이 좀 더 많이 들어갔어요. 면 모양은 비슷해. 그러니까 이게 삼양라면 오리지널 쪽에 그 베이스를 둔 게 아니고, 맛있는 라면에다가 베이스를 둔 라면이다 보니까 약간 구성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. 여기 이제 건더기를 봐도 이거 맛있는 라면에 들어간 거거든요. 이 버섯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이런 성분들 다 맛있는 라면에 들어가는 수프들이에요. 이로써 기본 베이스는 맛있는 라면인 게 확인이 됐는데, 맛있는 라면에는 조미유가 없거든요. 맛있는 라면에 비해서 청양고추 조미유가 좀 첨가됐다? 무슨 신라면 겉면 같아. 감자 전분을 첨가해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. 기름에 튀겼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. 잠깐만, 면에다가요. 아, 기름에 안 튀겼다는 얘기는 없네. 근데 유화용 전분 믹스를 썼구나. 면을 기름에 안 튀겼다는 얘기는 없어요. 그 겉면하고는 좀 달라요. 그거는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맛은 맛있는 라면이랑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. 아무래도 내가 보기에는 맛있는 라면에는 고기가 들어가는데, 고기 스프가 들어가는데, 이 비건 라면에 고기 향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청양고추 조미유를 갖다가 최대한 비스무리하게 만든 것 같아. 혹시 준비를 해왔는데, 밥을 살짝만 말아가지고 완전 섞진 않고 먹어보도록 할게요.
면하고 밥하고 좀 섞어서 자 이렇게 한번 그 올려보도록 할게요. 그러니까 밥을 먹었을 때 약간 느낌을 봐야 되거든. 일단은 맛있는 라면일 때보다 이게 청양고추 조미유 향이 좀 들어가니까 조금 칼칼한 느낌이 아주 약간 강해요. 맛있는 라면보다 아주 요만큼 칼칼해. 칼칼한 정도가 좀 있다. 그냥 내 느낌은 그래요. 이게 끝까지 다 먹은 다음에는 좀 느낌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일단 거의 다 먹어보고 좀 다시 오도록 할게요. 다 먹었어요. 네, 밥까지 국물에 말아서 쫙 비웠는데요. 일단은 뭐 맛있는 라면보다 조금 더 칼칼했던 것 같아요. 청양고추 조미료 때문에 아주 아주 약간 칼칼했던 느낌이 있었고 맛있는 라면에 비해서 조금 덜 자극적이었던 것 같아요. 조금은 덜 자극적이었고 근데 이게 과연 이 삼양라면이 상표 이름을 삼양라면 비건이라고 했었으면 삼양라면 오리지널의 그 인식 때문에 생각보다 안 나갔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삼양라면이 맛있는 라면이라는 상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맛있는 라면에다가 비건을 붙여서 나온 것 같다는 약간 내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거든요. 맛있는 라면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하고 삼양라면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하고 약간 이게 사람들이 듣는 기분이 다를 거 아니야. 맛있는 라면이네? 하면서 이름의 중요성 그거를 좀 그냥 먹으면서 생각을 해봤고요. 굳이 내 입맛으로 평가를 하자면 내가 삼양에 맛있는 라면을 먹어봤었기 때문에 아는 거니까. 근데 맛있는 라면 좀 비싸기는 해요. 그래서 이 맛있는 비건 라면 이것도 비싸요. 여기 뒤에 살펴보니까 맛있는 라면 비건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것도 사실 오리지널보단 좀 비싸고 만약에 청양고추 향에 좀 민감한 분들은 조금 약간 먹기 힘들 수도 있어요. 삼양에서는 맛있는 라면 비건이 있고 농심에서도 내가 알기로 야채라면이 있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농심의 그 야채라면 그거는 편의점에는 안 보이더라고요. 내가 갔던 편의점에는 안 보여요. 내가 갔던 편의점에 이게 있었는데 그거는 아마 슈퍼마켓에서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어쨌든 구할 수 있으면 한번 농심 거하고 삼양 거하고 야채 라면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오뚜기는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. 오뚜기랑 팔도는 야채 라면이 따로 뭐 나온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아직은 글쎄 만약에 있으면 또 이제 그 4대천왕 또 그 대결 가는 건데 내가 그런 거 잘하잖아요. 한번 해보고는 싶어요. 그래서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야채라면은 그 농심하고 삼양 이 두 종류가 있는데 농심은 아직 안 먹어봤거든요. 이게 우리 그 비건 문화가 지금에서야 뭐 일반인들한테 많이 정착이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인 위상이 좀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돼요. 막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결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기들의 종교 생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우리 옆 동네에는 그리스 정교회가 있고요. 이슬람 사원이 서울에도 몇 곳 있죠. 서울에도 이제 저기 이태원에 이슬람 사원 있고 내가 군대 갔을 땐가? 그때 이제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교 행사 때 관련 이제 통솔 장교가 했던 말이 전기수에 힌두교가 입대를 했다는 거야. 한국인들 중에 힌두교가 있구나. 난 그때 처음 알았어요. 진짜 컬처 쇼크였어. 힌두교는 소를 숭배하니까 고기를 안 먹는 거고 이슬람은 돼지를 안 먹잖아요.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먹지 않을까 싶어요. 스님들은 애초에 살아있는 생물을 안 먹죠? 그러면 스님들한테도 한번 이거를 좀 추천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스님들이 이제 이 라면에 대해서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면이 기름에 안 튀겼다는 얘기는 없고 조미유가 있거든요. 스님들이 이 기름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식물성 기름을 쓰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채소 풍미유, 청양고추 풍미유, 녹차 풍미유. 녹차는 왜 들어가? 밑에 주의사항 보면 이 제품은 계란, 우유, 메밀, 땅콩, 고등어, 게, 새우, 돼지고기, 토마토, 호두, 닭고기, 쇠고기, 오징어, 조개를 자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했다? 아 제조시설인 거지? 근데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알러지 때문에 나온 거거든. 같은 제조시설에서 기계를 쓰다 보면 좀 섞일 수가 있어. 이 향이 섞일 수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까지 민감해서 고기 안 먹는 사람도 이거 안 먹을 수도 있어. 각자의 그 기준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. 뭐 어쨌든 맛 자체는 무난했던 것 같아요. 농심의 야채라면은 이렇게까지 비건 문화가 정착되기 전에 나온 라면이라 농심의 야채라면 그렇게 좀 약간 관심을 못 받은 건가 싶기도 해요.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. 안녕.